머스타드 있어? 아 형님. 어. 아니 우리 개혁은? 와 우리 진짜 미친놈들 같은데. 나 모르겠다 나 진짜. 나 망가졌어. 나 인생 망쳤어 이거 때문에. 아 형님 위로 나와. 아 요즘 차는 이렇게 위로 나오게 돼 있구나. 차 여기, 여기 대시는데 여기 옆에. 뭐 하시는 거지? 아 전면 주차? 왜 굳이? 네 됐어요. 후방 카메라 있지 않아요? 후방 카메라 냅두고 왜 굳이? 아 이게 먼 곳까지 또 환영합니다 형님. 형님 뭐 이박사예요? 폭장. 어 환영합니다 형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셔갖고. 대포동 사단 할때 처음으로 4층을 걸어 올라왔어요. 아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얘 형이야? 동생. 자식인데? 제 동생은 그냥 훈남도 아니고 흔남 흔한 남자. 형님 스타벅스 한잔 하세요. 내가 말했지. 나는 스타벅스 아니면 아니 진짜 빌리. 내가 아 진짜로? 내가 2019년 그거 보니까 240만원 나왔어. 그래서 제가 맞춤형 스타벅스 그래서... 드리잖아. 아. 맛 한번 보세요. 풍미가 역시 스타벅스 원두 풍미가 다르죠. 어려워지 힘들어? 이건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우리 친한 형님이 놀러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세이즈 매거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장준이라고 합니다. 나도 구독자 600달이 조밥인데 이 형님은 나보다 더 조조밥이셔. 82년입니다. 이거부터 어. 아 나 이걸로 안 우리 집 들어오면 항상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혼수석제 코로나 지금 코로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본 거잖아요. 진짜. 원래 밖에서 만나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형님을 제가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순수 알콜. 형님이 옆에서 부렸던 군마통. 아. 그는 누구인가? 댓글에 되게 많이 달리거든. 일단은 나는 자기의 스타성을 높게 삽니다. 이래서 이런 겁니다. BTS 보러 누가 뭐 춤을 잘 추네 못 추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 형님 BTS는 안 걷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BTS가 좀 보여요? C가 보여요? 보이지! 내가 언제 봤냐면은 그거를 강릉에서 봤어요. 2020년 1월 1일 날 올해 첫 회를 이 형님과 함께 했어요. 강릉에서 남자 둘이서 그렇지. 올해는 좀 우리가 날아오르는 해로 만들자. 사실 이제 그 저의 스타성을 벌써 알아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이 난리가 나. 아, 제 롤모델이십니다. 형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너무 크다. 아니 형님 큰일이다 이 세상에. 아 이제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어 이 세상이 진짜. 하지만 그래도 감사했죠.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네. 빨리 군마통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 내가 지금 꼬시고 있는데 잘 안 돼. 지금 8개월째 했는데 안 됐어. 주 시청층이 20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조언을 해주자면 이런 사람도 조심해. 안 돼 안 돼. 뱀의 헤어로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사람도 조심해라. 너무 좋다. 제가 쏩니다. 놀러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게 카메라 여기서 비춰줄래? 지갑이 없어. 여기 보이시죠 형님? 기가 막힌 걸 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쏜다 이 말입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식당은 못 가니까 여기서 형님 됐고요. 요거예요. 딴 거 뭐 더 드실래요? 고르세요 여기서. 얼마든지 뭐 요거 반숙 계란장도 있고 그건 하실래요? 이거 좋다 이거. 야, 잠깐만 요건 제가 기본으로 와, 하고 아 좋다. 요것도? 오케이. 요거 아 요런 거는 세일이 아니니까 여기만 여기만 예 여기만 보시면 돼요. 어 너무 아니 이런 데는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 세일 아니야. 사은 거 에? 사은 거 아니야. 형님 그냥 눈 감고 오세요. 그냥 이런 거 보지 마. 형님 고르세요. 와 이것도야. 우와 이거 싸다. 뭐 30% 우와 좋다 형님. 엄청나죠? 응. 저는 항상 여기서밖에 안 사잖아. 아니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아니에요. 여기 상시 있어요. 아 상시요? 상시 있어. 어, 고등어도 팔아. 고등어. 네. 와. 아니요 그냥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다 보잖아요? 그러면 제 가격 주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정말 푸짐해. 얼마나 하세요 포탈 이거? 9,800원. 진짜? 와. 세일 아니고 유통기한 임박한 거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 9월 29일까지네. 9월 29일까지. 얘는 9월 14일까지. 오늘 뭐가 최근 되잖아. 9월 14일까지야 이거. 코로나니까 엄한 데 가면 안 된다. 이거 여기서 먹어. 따라가. 여기서 와 여기서 먹으면 이게 테라스 아니야. 와 운치있다. 아 빨래 때문에 지금 빨래가 지금 땀이처럼 쌓여있습니다. 아 예 팬티 팬티. 아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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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형 아 내 아끼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 못 살아. 아유 왜 왔어 형님.
근데 이거 화분은 형 취향이야? 누구 취향이야? 아, 이게 애들이야. 어. 와, 바캉스 복장인 거잖아. 한번 먹을 때 제대로 먹죠. 이게 말하네. 이렇게만 보잖아? 어디 홍대에 있는 카페 같아. 아, 잠깐만, 형님 잠깐만요. 와. 제가 뭐 하나 갖고 올게요. 짠! 목이. 목이 물릴 일도 없잖아. 좀 마우스 같아. 완벽하다. 와. 아, 완벽해. 지려, 지려. 이렇게 먹어. 베란다에서. 여기가 지금 거의 강원도 춘천 계곡이잖아. 캠핑 왔잖아. 제가 이제 3년 백수집 하면서 이런 것만 낸 거예요. 아, 나 먹지 않았다. 코로나 극복? 집에서 캠핑하세요. 돌판이잖아. 이게 판도 그냥 판 아니에요. 돌판이야, 돌판. 솔직히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야외에서 보통 하잖아. 이게 캠핑 가잖아? 이런 것까지 신경 쓸 게 많아요. 화장실을 가려면 또 가야 돼, 어디. 힘들어. 맞아. 그냥 여기 싸면 되잖아, 이거. 4층 밖으로. 여기 그냥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베란다이지연정 여기서 여자친구 한번 시키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현실은.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이사를 가게 돼. 자기한테 엄청난 대운이 올 것 같아. 아, 레알로?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건 사기꾼들이 보통. 형, 근데 베란다에서 구워 먹는 게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이지, 난생 처음이지.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여기 그냥 사는 사람 같아, 지금. 진짜 이상한 형이야. 그거 좀 구웠다고? 다 달았네. 아, 가스 안 했어? 아, 가스 없어. It's you. 집에서 캠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스를 여분을 확실하게 챙겨두는 거예요. 가스 떨어지면 완전 꽝이에요. 머스타드 있어? 형님, 우리 게임 홍면? 와, 우리 진짜 미친놈들 같은데. 나 모르겠다, 나 진짜. 나 망가졌어, 나 인생 망쳤어, 이거. 아무리 현타가 와도 이겨내야 돼요. 현타 극복해야 돼. 머스타드 찍어버리자. 머스타드 훨씬 맛있어. 형님, 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고기의 마지막 뭡니까? 최종 종착지. 뭐야? 볶음밥! 뭔지 알죠? 아, 역시 정말 다르다. 달라. 참치봐. 그냥 잘라. 안 들고. 이 소스? 한 스푼입니다. 한 스푼이야. 지금쯤 기름 넣으면 안 되나요? 넣어야죠. 아, 넣어야죠. 이거를 이렇게. 이걸 얇게 할 수도 좋습니다. 아, 그거 아니죠, 형님. 아닙니까? 주세요.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 같네. 이게 맞아요, 원래. 이 비주얼만 보면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볶음밥은 먹으면 무조건 먹게 돼요. 볶음밥이라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얘는 배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된 걸까? 아무리 배불러도 볶아놓으면 무조건 먹게 된단 말이에요. 네. 형이다, 분명 생일 어떻게 된 거야? 와, 다 먹었어.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치면 된다고.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건 좀 맛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다. 무드, 분위기, 그러니까 맛 외에도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그런 낭만. 최복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낭만. 그게 맛을 배가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 자꾸 나가서 드시지 말고 무대 드세요. 자기 후원 받았어? 질병관리본부로 후원 받았어? 은경이 누나 언젠간 여기에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